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의 이병옥입니다. 오늘 토요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골프 클럽을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는 클럽이기도 하고 너무나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클럽이기도 합니다. 바로 로디오 드라이버 페어웨이 우드 유틸리티 클럽입니다. 네, 첫 번째 선보일 녀석은 바로 로디오 드라이버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주황색 또는 뭐 분홍색 샤프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바로 NP 샤프트였습니다. 그때 여러분들께 헤드는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끔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직접적인 건 이 헤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헤드 모양을 한번 보게 되면요. 이렇게 R자가 쫙 박혀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검정색 디자인을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보면 로디오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헤드는 굉장히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이 참 앙증맞게 생겼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서 뭐 해, 달, 별 모양의 이 무게 추들이 각각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이 트렌치는 아시죠? 파워 트렌치는 딱 접혔다가 팍 튀어나가는 이 온오프 클럽, 또 로디오의 전매 특허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우리 그 로디오 클럽은 어떤 거냐면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MP518 아이언은 온오프 클럽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클럽, 그 대중화된 클럽이고요. 그리고 FF247 아이언은 온오프 중에서도 일반 클럽보다 위에 레벨인 프리미엄 레벨인 라보스펙 계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로디오는요, 온오프와는 별도의 회사예요. 그러니까 같은 다이와 테크놀로지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로디오라는 별도의 브랜드로서 피팅 전문 클럽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꾼들에게는 굉장히 사랑받는 클럽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막 피팅을 좋아하는 그런 교습가는 아닙니다. 왜냐면 대중적인 클럽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이 스탁 샤프트, 스탁 클럽은 얼마나 많은 그 표본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뽑았겠어요. 그래서 뭐 힘이 약한 사람, 힘이 강한 사람, 아니면 중간에 있는 사람 해가지고 이 중간 값을 해서 만들어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뽑아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량 생산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로 약간의 부족함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쳐야 되고 또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클럽 말고 나만의 클럽을 갖고 싶다라는 분들에게는 성능은 좋지만 내가 저걸 쓰고 싶진 않은데 라는 분들에게 최적화된 클럽 초 프리미엄 라인이 바로 이 로디오라는 브랜드입니다. 로디오는요, 신의 채찍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신의 채찍. 뭐 신들은 다 채찍을 들고 다니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튼 뭐 신의 채찍이 로디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신들이 휘두르는 그만큼 성능을 믿을 수 있는 클럽이다. 그만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로디오를 보면 이게 꿀벌 모양이 있어요. 꿀벌 모양이 있는데 이 꿀벌은 지금은 이제 검정색 헤드라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요 부분에 이제 벌 모양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제가 저는 이제 좀 검정색을 좋아해서 이렇게 검정색을 헤드를 선택을 했지만 이렇게 은색 헤드도 나옵니다. R자가 크게 박혀 있고 벌 모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 이 무게 추에는 해, 달, 별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파워 트렌치로 인해서 반발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접목이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클럽은 특징이 460cc로 그냥 딱 한 사이즈만 나와요. 가장 대중화된 클럽이죠. 그리고 더 웃긴 거 뭔지 아세요? 로프트가 10.5도 모델 딱 하나만 나옵니다. 그럼 너무한 거 아니야? 난 9도를 쓰고 싶기도 하고 뭐 난 9.5도, 8.5도 또는 난 11.5도를 쓰고 싶은데 하나만 오면 이거는 뭐 피팅 클럽으로서는 별로 효과가 없네요. 하지만 로디오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기술을 채택을 했는데요. 바로 가변 호젤이에요. 그러니까 호젤을 일반 클럽들은 이렇게 팍 그 렌치로 빼서 끼우고 돌리고 하는 게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에 맞게끔 그걸 활용하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호젤을 가변 호젤을 쓰면 10.5도를 플러스 마이너스
2도까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조절을 할 때 생각을 하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로프트가 있겠죠. 이 클럽이 누워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리고 라이각이 있겠죠. 얼마나 클럽이 이렇게 그 지면과 간격을 두고 있느냐. 그리고 페이스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페이스각이 닫혀있냐, 중간이냐, 뭐 뉴트럴이냐, 열려있냐 이런 게 있는데 가변 호젤로 이 세 가지 모든 포인트를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2도까지 조절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호젤군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쳤을 때 그 호젤을 바꿔 끼우면서 여러분의 최적화된 클럽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로디오 다이와 테크놀로지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 클럽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난번에 NP 샤프트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NP4L 그래서 40g대 로우킥이라는 그 샤프트를 사용을 하는데 실제로 가장 강한 샤프트예요. 이제는 5라는 숫자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53g까지 나가는 이 샤프트인데 말이 됩니까? 맨날 60g, 70g대 쓰다가 가볍게 막 휘두르는데 이 성능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께 제가 증명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을 한번 몇 개 쳐볼 텐데요. 자, 제가 사실 그 60g대 S 또는 70g대 S를 쓰다가 50g대 초반 또는 40g대 말 샤프트를 쓰다 보니까 굉장히 가벼운 느낌이 드는데 처음에 좀 어색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갈기는 데 있어서 볼을 갈겨서 제가 얼마든지 드로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안하게 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페이드, 뭐 지금은 세게 친 건 아니죠. 이렇게 해서 제가 마음대로 그 어떤 느낌일까요? 예전에는 좀 체력이 좀 딸리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좀 그랬는데 이 헤드가 만들어주는 그런 퍼포먼스가 굉장히 믿음이 가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는 그 뭐 로프트를 낮게 쓴다거나 높게 쓴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10.5도의 표준 로프트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격이 저렴하진 않아요. 정말 초프리미엄. 그리고 클럽에 있어서 나만의 클럽을 소장하고 싶다는 분들이 보통 애용하는 브랜드가 바로 로디오입니다. 신의 채찍. 저는 벙신인가 드신인가 모르겠습니다. 무슨 신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도 그 신계에 있진 않지만 그 채찍을 쓰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로디오 드라이버입니다. 그리고 로디오 클럽의 가장 큰 특징은 경량 그리고 고탄력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핵심인데요. 제가 몰랐었는데 이 다이와라는 회사가 왜 유명해졌냐면 이 낚싯대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라고 그러네요. 그런데 그 낚싯대 기술, 소위 말하는 카본이라는 기술을 이 골프 클럽에 최초로 적용을 해서 다이와라는 회사가 굉장히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만들어진 게 15-3-3-3 이라는 그런 티타늄을 썼다는데 저는 사실 그게 잘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경도도 높고 그 다음에 고탄력에 반발력도 만들 수 있는 가벼운 금속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페이스 보면 그냥 이렇게 그 돼 있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면 잔 이 그루브가 만들어져 있으면서 잔 스핀까지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적용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걸 느끼고 치진 않습니다. 그냥 편해요. 아주 치기 편한 그런 클럽입니다. 그리고 셋업을 했을 때 오 편해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정말 나만의 클럽을 소장하고 싶다면 이 로디오 드라이버 한번 써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클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절대 스윙 이병 풀파크.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클럽은 바로 페어웨이 우드인데요. 아, 페어웨이 우드 보면 이것도 굉장히 이뻐요. 굉장히 샬로 페이스로 해서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일단 기분이 좋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죠. 역시나 보면은 이 꿀벌도 있고 해, 달, 별 똑같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요 부분을 교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N타입, 뭐 T타입, R타입이라고 해서 R타입 같은 경우는 팍 이렇게 밑에 이렇게 좀 약간 그 모양은 저는 좀 촌스럽더라. 근데 이제 그렇게 있는데 어떤 장애물에서 잘
빠져나갈 수 있게끔 솔을 갖다가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골퍼들의 특성에 따라서 그 아래 하단부를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채택을 했는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건 N타입이라고 해서 가장 뉴트럴, 그냥 평범한 내추럴 타입으로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 드라이버의 그냥 축소판이죠. 여기에서 파워 트렌치가 있고, 그래서 반발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클럽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저중심 설계라고 하네요. 저중심 설계. 그래서 이 제가 드라이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5333 이 티타늄은 고탄력으로 해서 아래쪽에 맞아서 높은 탄도 튀어나갈 수 있는 그 탄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고급 그 금속이라고 하는데, 제가 뭐 그 금속을 알고 칩니까? 그렇죠? 모르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변 호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로프트를 조정을 할 수 있고, 라이각도 조정을 할 수가 있고, 페이스 각도도 조정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루브를 보면, 이 로디오 클럽을 보면 이 바깥쪽에 그루브도 있지만 안쪽에 있는 이 7단 그루브는 좀 더 미스샷이 났을 경우에 그거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하는데, 저는 뭐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클럽이 아무리 좋아도 잘못 치면 그게 보상이 안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클럽인데, 이 아래쪽에 있는 추의 위치의 변화를 통해서 각각의 뭐 약간 앞쪽이 무겁게 해가지고 페이드를 칠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뒤쪽이 무겁게 해서 바깥쪽 헤드가 빨리 들어오게 해서 드로우를 치게 한다거나, 아니면 중간을 무겁게 해서 클럽이 저중심을 더 둬서 볼을 더 뜨게 한다거나, 그러한 기능을 디테일하게 주입할 수 있는 게 이 로디오 클럽의 특징입니다. 로디오는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기성 클럽이 아니라 여러분의 특성과 그 다음에 그 장점과 단점을 보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서 여러분의 특징에 맞게끔 피팅을 할 수 있는 전문 피팅 브랜드라는 점입니다. 아시겠죠? 절대의 수위 이병 풀파큐. 자, 이번에는 하이브리드 클럽이에요. 하이브리드 클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쪽 솔 모양이 페어웨이 우드처럼 다양한 모양이 있는데, NTR 세 가지 종류가 아니라 N과 R 타입만 그렇게 존재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쪽 무게추를 바꿔가면서 그 저중심 또는 앞쪽을 무겁게 뒤쪽을 무겁게 그런 디테일하게 피팅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유틸리티 클럽인데, 뭐 유틸리티 하이브리드 뭐 다 좋습니다만은 이 셋업을 했을 때 굉장히 안정되게 나오는 게 난 전 이 클럽의 특징인 것 같아요. 뭐 사실 MP518 유틸리티 클럽도 있고, 그 다음에 뭐 M17 제가 소개했던 그런 클럽들도 있는데, 그 유틸리티 클럽은 약간 그 디페이스 클럽도 있거든요. 그 구로 시리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더 레벨이 높은 그 클럽은, 그러면 디페이스는 볼 띄우기가 어렵고 좀 불편하기도 해요. 그런데 굉장히 샬로 페이스, 그리고 딱 어드레스를 했을 때 굉장히 편하게 막 마구 휘둘러도 공을 맞출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자신감을 주는 게 이 로디오 클럽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뭐 기성 클럽, 그리고 고급스러움을 추구하는 그런 교습가는 아닌데, 또 좋은 걸 잡아보니까 또 좋은 게 있어요. 고급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드가 얼마나 큰 특징을 보여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이브리드 클럽 같은 경우는 드라이버 우드와는 달리 이 그루브가 그냥 일자 형태로 쭉 만들어져 있으면서 우드와 아이언의 중간자 역할로 그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 이게 바로 로디오 클럽 드라이버 페어웨이 우드 하이브리드 클럽의 이 헤드 모양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드라이버에 사용됐던 MP 샤프트는 예전에 제가 리뷰를 해드렸는데, 이 페어웨이 우드와 하이브리드 클럽에는 어떤 샤프트가 적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샤프트를 보면 그 여기에 이름이 스텔라 시리즈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스텔라 6, 뭐 스텔라 5, 스텔라 7 해서 그 6는 60g대, 7은 70g대 그렇게 적용이 되는데, 이게 뭐 좀 약간 내용이 많아서 제가 좀 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피아노 터치 롤링 제조법, 그리고 갭레스 롤링 제조법이라는데, 특히 갭리스잖아요. 갭이 없는. 그런데 이 로디오 클럽의 특징은 다이와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이 샤프트 많은 기술, 샤프트는 그냥 이 작대기가 아니에요. 이
전체적으로 이 시트를 갖다가 계속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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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이 간격을 일정하게 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거든요. 근데 그 기술력의 차이가 너무 압도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저는 스틸 샤프트를 선호했던 사람인데 한 2년 전부터 그 그라파이트 거의 뭐 전도사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쳤을 때 저를 배신하지 않고 일정한 퍼포먼스를 뽑아주기 때문에 제가 그라파이트 샤프트를 선호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재진 카본이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고가의 카본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낚싯대가 굉장히 유명한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 격자 무늬의 낚싯대 디자인에도 잘 뭐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만 굉장히 격자 무늬의 디자인이 있거든요. 이것도 그 낚싯대에서 오는 기술을 접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로디오 클럽은요, 막 극상급자를 위한 클럽은 아니에요. 그래서 미들킥으로 뭐 고탄도 중탄도를 고루 쓸 수 있는 그러한 킥 포인트를 잡고 있고, 그리고 뭐 당연히 그 샤프트가 무거워지면 토크는 낮아지겠죠, 뒤틀림이. 그래서 스텔라 7 쪽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70g 대니까 이 토크는 낮아지고, 스텔라 5 쪽으로 오면 여러분들 뒤틀림이 크니까 힘이 좀 없는 분들은 스텔라 5, 보면은 이제 스텔라라고 써 있죠. 이렇게 저는 스텔라 6라고 써 있는데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 로디오까지 아니어도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로디오와 온오프는 분명히 다른 회사인데 같은 공법, 같은 기술력을 채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하지만 거기에서 어떤 게 더 고급 소재가 들어갔느냐, 이제 그 차이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로디오 라인 아니고 일반 온오프 라인에서 MP518 아이언으로 아주 펄펄 날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드 계열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소재로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비싼 클럽이 비싼 값을 한다는 거 저는 충분히 인정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격이 매우 비싸요. 페어웨이 우드는 샤프트하고 헤드까지 해서 한 130-14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고,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헤드하고 헤드만 한 120만 원, 그리고 샤프트는 100만 원 정도 가격대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저렴한 클럽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요즘에 그 골프 클럽을 나만의 클럽으로서 소장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이 자금을 모아서 투자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로디오 클럽은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로디오 클럽 아이언에도 관심이 많은데 굳이 리뷰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이 매니아층에서는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게 이 로디오 시리즈의 아이언도 있는데요. 아이언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께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라이버를 쳐봤으니까 이제 페어웨이 우드를 한번 쳐봐야 되겠죠? 그냥 여러 말 안 하고 마구 쳐보겠습니다. 마구. 자, 여기서 뭐 저는 늘 옥스윙이죠. 옥스윙 하면서 쭉 들어오는 형태. 뭐 한참 떠들다가 가서 쳐도 이건 정말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냥 빡빡한 그런 느낌. 그냥 좀 단단한 느낌. 얘는 꼭 뭔가 꼭 잘 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쳐보면. 크게 제가 생각한 대로 퍼포먼스가 나오고 볼도 잘 뜨고, 그 다음에 거리도 한 200, 제가 평소에 225m에서 230m. 하지만 그거보다 한 10여 미터가 더 나가는 그 정도의 샤프트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낮은 샷? 뭐 낮은 것도 이렇게 쫙 받아주고 일단 편해요. 그냥 뭐 워낙 밸런스가 좋고 한 그런 클럽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이브리드 클럽도 가져가서 한번 쳐보면 이거 하이브리드는 진짜 압권인데 너무 편한데요, 셋업이. 그냥 아래서 위로 치면 편하게 날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탄도를 만들 수가 있죠. 또 아래서 위로. 자, 모든 클럽은 아래서 위로. 이런 식으로 스윙을 만들어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치다 보면 이제 뭐 접어 펴. 그런 걸로 인해서도 파워 히팅도 가능하고, 아래서 위로가 연습이 됐으면 접어 펴 해서 좀 더 세게 칠 수 있고, 그래서 거리도 늘릴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제가 막 레슨하는 그런 형태로서 지금 쳐봤잖아요. 그만큼 퍼포먼스가 잘 나오는 클럽입니다. 사실 일반 클럽에 비해서 금액이 2배 이상 비싸요.
두 배 이상 비싼데 두 배 이상의 퍼포먼스가 나오냐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와우. 왜? 그러면 뭐 일반 2천만 원짜리 차량하고 1억짜리 차량이면 그 차량이 다섯 배 빠릅니까? 그건 아니죠. 하지만 그 차량이 비싼 차량이 가지고 있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는 만족감과 편안함이 있듯이 이 로디오 클럽도 온오프 클럽보다는 비싸지만 그만큼 여러분에게 주는 만족감이 크다는 거. 그게 바로 프리미엄 브랜드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브랜드 값이라는 것도 무시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클럽을 들고 있다는 것도 무시 못하는 거니까 그런 점 다 고려했을 때 여러분들이 나만의 클럽을 갖고 싶다면 로디오, 다이와 테크놀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하셔서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이 로디오 아이언 시리즈도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그때도 주의 깊게 지켜보시고요. 오랜만에 진행한 토요 리뷰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 OK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